너한테만 거울 있는 줄 알아? 자, 어때? 양아, 오늘 공부는 내 집에서 하자. 응. 아, 손님 대접부터 해야지 뭐. 좋아, 자. 어? 누가 이런 짓을 했어? 물고기만 해도 당장 다 훔쳐줬구나. 어떤 놈들이 이런 짓을 했을까? 어떤 놈들인지 그지? 얘들아, 빨리 흔적을 찾아보자. 어, 밝아자. 어, 저기 발자국. 어? 빨리 발자국을 따라가보자. 어. 자, 여기 물고기 흔적이 있다. 어디? 어? 이놈들이 혹시 저 숲속 동굴에 있지 않을까? 빨리 가보자. 어, 밝아자. 무시무시한데? 응? 자, 빨리! 아, 이거 캄캄해서 볼 수가 있는 거야? 양아, 너 거울 있지? 어? 거울로 굴속을 비춰! 어! 아니? 누야! 송가진아! 어? 헥! 헥! 쥐새끼들이? 어떤 놈들인지 내 손에 잡히기만 해봐라, 그지? 고마, 그렇게 주먹이나 휘두른다고 나쁜 놈들이 잡히겠니? 아니, 그러면 어떡하니? 우선 어떤 놈들인지 그것부터 알아내야 해. 무슨 수로? 아직은 없지만 우리같이 방도를 찾아보자. 야, 아무래도 고놈들에게 꼬리를 밟을 것 같은데 무슨 수가 없을까? 그러게, 그 겁놈부터 없애치워야 해요. 그놈만 없으면 이 동산은 우리 것이 같으니까. 그렇긴 한데 내게 전수가 있으다, 이제. 응? 함정? 그렇지. 양이었구나. 어, 너희 집에 기어들었던 놈들이 어떤 놈들일까? 글쎄, 알아낼 방법이 없을까? 에이, 이제 나타나기만 하면 그저 이 주먹으로 야! 묵사발을 만들 테다. 나도 그놈들이 나타나면 이렇게 할래. 야야, 거기까지 거무총을 가지고 일을 치겠니? 자, 저 수건으로 내 눈이나 싸매. 응. 어쩌자는 거야? 이젠 목표나 대줘. 응, 동쪽으로 50m 있는 목표 등금바위. 동쪽으로 50m라? 알겠다. 야! 야! 정말 대단하구나. 난 너만 믿겠어. 어, 나만 믿으라. 믿어! 도대체 어떤 놈들일까? 누구라? 응? 양이라구나. 야, 지금 거미 나쁜 놈들을 찾겠다고 긴장해. 그래? 응. 아니, 빗반사올리? 넌 나쁜 놈 잡을 생각은 안 하고? 아, 아니, 난 네가 그럴 줄 몰랐어. 양아. 애도 참. 응? 멀리 숨어서 기어드는 나쁜 놈들을 알아내자면, 어, 그렇지, 잠망경을 이용해서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됐어. 저 둥성이 우연히 거미 있으니 일 없을 게고, 그러니 여기 마을로 들어오는 이 외통길만 지키면. 응? 양이가 거미에게 사과 갔다 해. 자, 어서 들어와. 자, 이걸 들여다봐. 어서. 어? 잠만경? 야, 마을이 한눈에 보이는데. 그러니 넌 이걸로 그놈들을 알아내자는 거로구나. 어, 바로 그거야. 야,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야.
형님 함정이 다 됐으다. 이렇게 표시까지 해놓으면 아, 야 이제 빨리 곰놈을 끌어오자. 알겠어. 자 빨리. 어? 저게 뭐야? 어디 가자. 승연이다. 어? 바로 저놈들이었구나. 양아 빨리 검에게 알리자. 어. 응? 이걸 또 뭐야? 감자 우미로구만요. 오늘 일만 성공하면 이것도 다 우리 거다. 이야 이거. 야 내가 여기서 망을 볼 테니 어서 솜씨를 보여. 예. 이야 이거 어떻게 한다? 응? 그렇지. 응? 양아 이 검은 총으로 빨리 검에게 알리자. 응. 어, 아 이게 또 뭐야? 어? 어? 요놈이 우미리 잡으라? 꼬꼬꼬따 이놈을 잡는데 무슨 우미리야야? 요이놈! 이놈 꼼짝 못하고 잡혔지? 이놈 내 수에 걸려받아. 요놈! 잘한다 잘한다 이놈아! 저희 검은 총으로 빨리 빨리 저놈을 바싹 굽고 와야 그만하겠어. 야! 야 조금만 참아라 이제 나왔다 이놈. 이놈들이 뛰면 우들 뛰겠다고. 야 이놈아 조금만 더 다가오라. 이놈들 성공이다! 어떻게 다 치웠어? 야, 누구이놈이 온다! 빨리! 거미 함정에 빠졌다! 어? 누구야? 야, 이걸 어쩌면 잡니? 이거... 양아, 빨리 침루크를 가져자! 어. 거마, 이걸 다 골라와! 어! 연합디... 야! 야! 뜨뻥땅 함정에... 야, 이 우둔한 거마, 이 승냥이 솜씨가 어때? 그 안에서 한번 힘을 써보지 뭐. 아니, 저놈들의 동사는 이젠 멍땅 우리 것이 됐지요? 예? 뭐야? 에? 니놈이 아직 속은 살았어. 야, 이제 우리가 니놈들에게 돌탕을 먹여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니놈들은 끝장이야, 끝장! 저놈들이 그저 노구리가 은밀히 적분해서 잡으라는데도 희망만 하대. 여건 요랬다 저랬다면서 그래 노구리라고 무슨 용빼낼 수가 있어. 에이, 여기 큰 마비가 있으나. 야 어떻게 한다. 눈을 싸매고도 저놈들을 찾는다더니. 아 어쨌든 밖을 내다봐야 할 게 아닌가. 야 이거 함정 밖을 빠져나가자면 밖을 내다봐야 할 텐데 이렇게 찰랑교까지 맞아줬으니 어떻게 한다. 얘들아, 내게 전수가 있어. 응? 어? 예. 예. 자, 우리 그렇게 하자. 각도를 정확히 맞춰야 할 텐데. 됐다. 거마, 보이지? 보이고. 아이고, 좀 쉬었다 합시다. 함정에 빠진 놈들이 어딜 달아나겠어. 갈 데 없다. 이제야 그 놈들을 요렇게 요렇게. 그렇지 않고. 야, 너무 세게 던졌어. 야, 이거 좋네. 흥피지 마요. 침착하게 던져. 알겠어. 갑니다. 어? 맞았다. 형님 갑자기 왜 이러죠? 예? 얘들아 길을
머리를 넣치지 말고 빨리 빠져나가자. 응. 아이고, 정신을 좀 차리구려. 깜찍한 나. 땀을 때리죠. 설탕을 먹이에. 야, 이거 왜 살짝이야? 야, 야! 어디로 가는 거야? 신통하구나. 노라, 그러니 위에서 들어오는 빛을 밑에서 되받아 비칠 수 있게 아래와 위에 각각 거울을 달아줬구나. 그런데 거울은 반드시 이렇게 45도 각도로 대줘야 한단다. 오. 이야, 하늘로 그리가 만든 참망경이 아니었다. 참망경도 중요하지만 검의 장심이 없었다면 놈들을 쳐보실 수 없었을 거야. 아니야, 참망경이 아니면 함정에서 어떻게 나오겠니? 맞았어. 얘들아, 그건 우리의 힘과 지혜를 합쳤기 때문에 그렇게 큰 힘을 낼 수 있은 거란다. 힘과 지혜? 이야.